안녕하세요. 마리맘 정원 마리맘 인사드립니다.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. 제 생일입니다 라고 떴길래 뭔 소리야? 내 생일 지난 지가 언젠데?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아, 유튜브 시작한 지 1년 되었다는 그 생일 문자였더라고요. 그래서 어머나 내가 벌써 1년이 되었구나. 1년 동안 나는 뭘 하였지? 유튜브 시작하긴 했는데 뭘 하고 지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문득 떠올랐어요. 제가 키우던 말티즈 강아지 반려견 마리를 8년을 키우다가 어느 날 손댈 수 없을 만큼의 암이 퍼져가지고 시한 선고를 받고 딱 한 달 있다가 제 품에서 떠났어요. 우리 반려견 마리가요. 그때 자식을 잃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? 한 두 달을 그냥 식음 접해하고 제가 누웠었어요.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. 그러다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우울감도 오고 치료도 받고 하면서 선생님의 도움으로 유튜브를 하게 되었어요. 할 때 제가 뭘 가지고 해야 되나? 그렇게 생각할 때 제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썼고 저의 취미로 식물을 키우고 있었던 게 생각나서 일단 식물과 다육이를 함께 키우는 과정들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어요. 이제 첫 제목은 펜노스 증후군을 이겨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랬는데 반려견을 키우다가 이렇게 보내보신 분들이 정말 많은 위로를 저에게 주셨어요. 그래서 세상에 어디다 말하면 쟤 미쳤나?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다고? 저렇게 해야 될 일인가? 어디다 말도 못하고 그러고 지낼 때 같은 그 과정을 겪었던 분들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더 좀 전념하면서 절대 잊혀지지는 않아요. 눈에 선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마음이 좀 편안해진 상태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9년대 정도였을까요? 유튜브 시작한 지 채 한 달 조금 넘었을 때 다시 저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. 친정엄마가 많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. 아, 그래서 이걸 그만둘까? 마음이 너무 우울한데 웃으면서 억지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?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. 그러면서 한 달, 두 달, 석 달, 넉 달 이렇게 지나가면서 웃는 날도 있었고 우는 날도 많았고 그러는 사이 우리 친정엄마는 천천히 천국 가실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제 앞에서는 절대 통증도 없다, 아프지도 않다, 너만 건강하면 된다라고 늘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. 참 눈물로 보낸 세월이 많았습니다. 올해는 6월 1일날 엄마가 가시고 다시 한번 저에게 크나큰 위기가 왔습니다. 보내버린 마리가 다시 보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고 이 현실이 부정하고 싶은 얼마나 울었을까요? 날마다 울었습니다. 그러다가 또 시간이 흘러 어떻게 정말 우리 유치님들을 통해 위로를 받고 같은 환경에 처해봤던 그 유치님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. 그러다가 이제 한 45일 전 우리 어미는 길냥이였지만 길냥이를 구해가지고 아이를 집에서 낳게 한 어떤 분이 저에게 한번 키워봐라. 저는 두려웠습니다. 한번 마리를 보내봤기 때문에요. 그런데 다시 데려와서 엄청 고민 끝에 데려왔어요. 쉽게 데려온 건 아니에요. 그것도 두 마리나요. 그래서 하나는
원래 있던 우리 집 반려견 마리 이름을 따서 마리라 하고요. 마리 앙투를 따라서 하나는 또 앙투라고 지었습니다. 그래서 자매입니다. 마리랑 앙투랑. 그래서 제가 채널이 또 마리 앙투 내 일상이라고 노래 못한 할매 채널이 또 만들어졌죠. 그 채널도 어느새 승인을 받았고 이제 정말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. 제가 이런 유튜브를 하지 않았더라면 더한 아마 제가 아픔을 겪었을 것 같아요. 세상에는 너무 좋고 정말 감사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. 글로 쓰려고 했으나 말로 직접 하고 싶었답니다. 제가 힘들 때마다 찾아오셔가지고 댓글로 위로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우리 유치님들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마리맘은 나가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. 여행은 좋아합니다. 여행만 좋아하지 그냥 바깥 나들이를 싫어할 뿐입니다.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림으로 장난을 치고 앉아있고요. 느개질과 퀼트 이런 것들이 저의 취미랍니다. 그런데 이제 취미가 하나 더 생겼죠. 유튜브를 합니다. 유튜브에게 지금 다 밀렸어요. 다른 것들이.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뜨개질도 안 한 것 같고요. 바느질도 안 한 것 같고요. 완전 유튜브에 전념하고 식물 키우기에 전념하고 있어요. 이 식물 키우는 것도 그냥 제가 어느 날 우연히 키우게 된 것도 아니에요. 저희 부모님이 꽃밭 가꾸는 거를 참 잘하셨어요. 어릴 때부터 그 꽃밭이 있는 집안에서 크다 보니 꽃을 사랑하고 그 키우는 재미를 알아가기 때문에 항상 저는 결혼 신혼 때부터 저희 집에는 꽃들이 있었고 조그마하면 조그만 대로 못난이면 못난인 대로 항상 그런 것들이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. 지금 다시 배우면서 키워가는 그 예쁘게 키우는 그걸 배워가고 있는데요.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. 꽃만 사랑하지 전문적으로 잘 키우고 있지는 못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수다도 떨 겸 혼자 풀문에다 그림책 색칠을 하고 놀았던 하루였답니다. 여러분 올 한해도 정말 마무리 잘하시고요. 행복하고 기쁜 일이 있었다면 행복은 간직하시고 기쁜 일도 간직하시고 슬픔은 올해 이달 달력이 넘어가기 전에 다 버려두시고 내년에는 더 밝고 아름다웠고 새로운 모습으로 한 해를 시작하길 바랍니다. 저도 내년에는 더 밝은 모습으로 침을 대지 않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